해산팀을 섬기고 있는 이용입니다. 근데 어디 가면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호스트가 긴 말을 하면은 지루하니까요. 한 3분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해 교포 환영의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랑도 부르고 뭐 부채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요. 열렬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해산 아시는 분들 중에 앉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동안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니 더욱 동안이십니다. 얼굴이 청량 같아서 귀여워 죽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벤시 회사님들이 팜플렛 거든요. 맨 앞에 모든 열매 시벤시 이거를 예를 들면 CBMC 회사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시계 상품들에 시장으로 돌아가. 2. 해외 시계 상품들에 전신으로 지원한다. 3. 해외 시계 시장으로 지원한다. 근데 저희가 1번은요 90 각계 있는 총연 사무총장, 총무님 각 지에 의해서 저희가 중복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팀이 큰 일을 못해도 회의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회사팀에서 회의를 의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니까 괜찮은데요. 나머지 아시아에 있는 중국 외에 나머지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이쪽에서요. 지혜가 참여가 되는데 잘 안 된다. 건지만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기 어려우면 회사팀이 건지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할 예정이고요. 또 창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창립 교육을 좀 함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는 걸 제고 또 후속 폴로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에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